저희가 간단한 문제면은 돈은 안 받을 거예요. 돈은 안 받고 그냥 점검비만, 점검비는 그냥 무상으로 진행되고 부품이 교환되지 않는 선안에서 그냥 예, 그냥 해드릴 거예요. 해드릴 건데 그런데 촬영을 조금만 할게요. 예, 목소리만 조금 들어가게 되고 외형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나오니까 유튜브 올리시죠? 네. 컴퓨터 전원은 켜지는 것 같아요. 안에 불은 들어오죠? 네. 예. 그리고 뭐 저기 뭐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음성 이런 거 나오는데 이 화면만 안 나와요. 이 모니터 화면만. 아, 화면만 안 나온다고요? 네, 모니터 화면이 안 나와요. 컴퓨터는 정상 같은데 정상적으로 음성까지 다 나와요? 네네. 소리까지 다 나와요? 모니터는 교환해 보셨어요? 네. 그래서 그 HDMI가 그게 불량인 거 같아가지고 네. 그것도 교환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정상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고치시긴 조금 힘들어요. 사장님께서 테스트를 조금 해 오셔야 돼요. 왜냐면 여기서 10번 키고 15번 키고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없는 증상이 집에서도 나오실 수 있고 반대로 집에서 있었던 증상이 여기서 없을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지금 여기서 점검이 다 끝나서 수리가 끝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계속 지금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사실상 점검하기가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. 원래는 소리도 나고 네, 후면부 쿨러가 지금 소리가 나면 나다가 또 안 예, 나요. 네, 요거 한 20분 지나면 네. 안 하실 거예요. 20분도 안 걸리나요 5분? 켜졌는데 안 나오죠 지금? 그건 안 나와요. 그죠? 왜냐면 지금 켜진 걸 뭘로 하냐면 여기가 지금 읽고 있어요. 네. 제가 봤을 땐 그래픽 카드를 못 읽는 것 같아요. 안 켜졌었네. 안 켜진 거예요? 네. 이렇게 팍 꺼질 수가 없어요. 전원을 한번 지금 딸깍 누르면 시스템이 윈도우가 네, 켜지고 나서 시스템이 종료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팍 꺼진 거예요. 네. 켜졌는데 지금은? 안 켜졌어. 지금 제가 부절을 달았거든요. 네. 삑 하고 넘어가고 삐삐삐삐 이러는 거 보니까 아마 또 전원 버튼 또 누르면 또 그냥 꺼질 거야 아마. 바로 꺼지네. 좀 갈아보죠 먼저. CPU는 뭐예요? 전혀 기억 없으세요? 일단 뭐 밸브 한다는 좋은 걸 맞추는 거예요. 1080인데요. 말 그대로 진짜 제일 좋은 거 사셨네요. 네. 업그레이드 할 건 좀 있나요? 업그레이드요? 네. 올리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실 텐데. 너무 많이 할 거 지금 화면 출력 되거든요. 내장형 그래픽 카드로는 지금 화면 출력이 되세요. 그래픽이 갔나? 이게 또 다시 하면 또 안 될 거예요. 안 될 거예요. 예상은 그래픽 카드거나 그래픽 카드를 받쳐주는 파워가 안 좋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파워 같아요. 제가 볼 때. 네. 파워 같아요. 그래픽 카드는 아니고 파워 같아요. 네, 고고신입니다. 클래식 700 하나 주세요. 16기가 6700K에
2080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업그레이드 하실 거면 다 뜯어내야 돼요. 다 바꿔야 돼요? 네, CPU 보드 다 바꾸셔야 돼요. 다 바꾼다는 표현이 CPU를 교환하려면 이제 보드를 바꿔야 돼요. 그렇죠. 네, 네. 그리고 그래픽도 올리실 거면 되게 많이 올리셔야 되겠죠. 1080 쓰고 계시면은 뭐 2080이나 2080 Ti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그래픽 카드는 현역이고요. 쓸만하실 거고. 쓰시는데 불편하세요 혹시? 안 불편해요. 안 불편하시죠? 네. 그냥 쓰시면 돼요. 다행이네요. 네. 모니터 잘. 아 모니터보단 파워 싸잖아요. 기존 거는 그런 거예요. 이제 까봐야 돼요. 아직 빼지를 못해서. 근데 제가 봤을 때 급수가 높아 보이진 않아요. 잘해야 탑 파워 정도 될 것 같은데. 일단 따라단 따라단. 오, 이거 필수품이네 그래도.